출발 드림팀 아까 그 게임 하자고 좀 이따 합시다. 예, 중간에 살짝 비는 시간이 있어. 지금 3시 20분에 게임한다 에반데. 조금 다른 거 하다가 합시다. 예, 종게임은 거의 뭐 오전 시간대에 하는 거고요. 예. 하나 안 해드릴까요? 좋다. 얼음 보숭이 하나 가왔나? 얼음 보숭이 하나 갖고 와.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제가 어제 그 밥 비비빅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비비빅 하나 줘봐. 비비빅 맛 두 개 있습니다. 인절미 비비빅이랑 일반 비비빅. 오리지널 있습니다. 가지고 와. 제가 원래 이 아이스크림 존나 싫어했거든요. 아이스크림 몇 개 사온겨? 아, 비비빅이 밥 그게 일반이죠. 맞아. 나이 들으면은 맛있어지는 게 비비빅 같아. 어. 이게 껍데기가 바뀌어 가지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원조 맛일 겁니다. 프라임, 예? 프라임 흑임자. 에이. 야이 비알모사. 비비빅은 검은색이지. 아, 보세요, 좀. 흑임자는 비비빅이 아니야. 야, 얘 모르네. 너 간첩이야? 비비빅은 팥이 들어있는 거고 흑임자는 검은색 깨가 들어있는 거야. 일반 비비빅이 없다니까.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어요. 바뀌었다니까요. 이렇게 있는 거 다 나왔는데. 원래 그 빙글에 돼 있고 비비빅 딱 검은색깔. 제가 저도 많이 먹었어요 어릴 때. 예? 할짝할짝 거리면서 많이 먹었다고요. 그러다 보면 팥도 씹히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무슨 일이야? 토끼야. 자격이네 시골. 아니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이게 될 말이야? 아니 인절미 비비빅? 흑임자 비비빅? 팥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요. 아니 없었다니까요. 아니, 안 팔았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매장에. 제가 아이스크림 종류를 20개 넘게 사왔는데 많아요. 호두마루도 있고 빙빙바도 있고 메가톤 와일드 보디 옥동자 탱크보이 뽕따 많이 샀는데 단종됐어 여러분들? 아닐걸? 그 비비비 가면 우리가 떠오르는 리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단종할 리가 없는데 없더라고요. 코트야 절마 삼청라 교육대 끌려왔다고 시위하네. 아니 제가 갔던 그 아이스크림 매장에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세 바퀴를 돌았어요. 세 바퀴를. 바뀌었나 보다 이걸로. 이거 맞겠지 하고 싹 사들고 왔는데. 야. 코트야. 무슨 껍데기가 바뀌었다고 오해를 하냐. 잘못 쌓아놓고선 말이 많다. 근데 같이 청라 저기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같이 갑시다. 거기 비비빅이 있다. 아하. 비비빅이 있다. 말이 안 됩니다. 더 프라임 인절미. 이 새끼들 빙글에 이 새끼들 돌았네 이거. 네? 안마. 이거 뭐 흑임자네. 없는 걸 없다고 하지 하고 있는 걸 없다고 하겠습니까? 한번 봐드릴까요? 색깔부터가 너무 억울해요. 약간 그 느낌이다. 색깔부터가 취두부 색깔이야. 아, 먹어볼게 그래도. 네. 조용 운전 안 하고 무사 귀환했습니다. 자리 옵니다. 고맙다 우리 도떼야. 7인이답게 땡큐. 막상 먹으면 맛있다고 할 거면서. 이거 어떠세요? 이거 비비빅 상위 호환인데 이거. 야
진짜 얘네들 이상한 짓 한다. 요즘 마케팅이 아무리 어그로의 수단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맞아? 안에다가 떡고물 넣어놨네. 이게 구멍 뚫린 거 보여요? 파인 거? 떡 건더기 들어있네. 뭐지 이게? 아, 나는 비비빅이 바로 비빔밥 먹어줄게. 옛날에 가성비 최고 아이스크림 있었는데 알건바라고 지금도 팔아요. 알건바 알아? 알죠. 그 껌 이 껌통도 안에 안에 껌 들어있는 거. 그거 하나 더 있어요. 별난바. 별난바 맞아 맞아 맞아. 사탕 있고. 그거 아직도 나와요. 가성비 지렸는데. MZ들 어리둥절 중. 옛날에 왜 이렇게 비비빅이 혐오스러웠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이 먹어갈수록 뭐라 해야 될까? 밀도가 좋다 그래야 되나? 비비빅이 근본인 이유는 밀도가 존나 좋아. 81년부터 MZ야. 너도 MZ야 하는데 모르겠다. 속하고 싶지 않다. 그 MZ 협회에다 얘기했어. 탈퇴시켜 달라고. 빼겠대. 나 MZ 안 할 거야. 나는 코트야. 형 민트텐 알아? 먹어봤어? 몰라. 나는 옛날 것 중에 좀 다시 먹어보고 싶은 거는 덴버 껌이라고 해서 덴버 껌. 되게 부드러운 껌이었는데 껌이 부드럽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 줄 알아? 두툼한 껌이 있었어 예전에. 그 덴버 껌 맛있었는데 근데 단물 존나 빨리 빠지잖아. 입에서 약간 고무 느낌 나가지고 껌 미끄러질 때 입에서 뻑뻑하게 고무 소리 나는 그 껌 덴버 껌. 코트야. 90년대 아이스크림인데 리틀텐이랑 링키바 이런 거. 진짜 모르겠는데 그거는? 링키바는 유명한데요. 그 육각형으로 된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아이스크림 근본은 나는 서주. 서주 배 아이스크림이야? 뭔 소리야. 서주 그 저거 있어. 그거 약간 노란 색깔이야. 아 노란 색깔. 얼마 먹어봤음 팽이팽이 리틀텐 엑설런트 다 우리 때 아이스크림. 서주 우유도 있고. 근데 요즘 이제 아이스크림도 이제 굉장히 프리미엄화 돼가지고 아이스크림 뭐 하나에 요런 거 하나에 뭐 약간 제과점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려 그러면은 그거 바 아이스크림 하나에 막 2,000원 막 이런단 말이야. 그치 않아? 파리바게트 같은 데 가서도 그 아이스크림 파는 거 하나 꺼내면 그 뭐 아, 콘 같은 거? 아니 아니 이런 바 아이스크림 하나에 막대 아이스크림. 아 진짜요? 응. 많이 비싸네. 2,000원이야 대창렬, 하겐다즈 같은 거. 나는 아이스크림 원탑은 프리미엄화 되고 나서부터는 롯데월드 가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있어. 그 파스텔 아이스크림 미쳤더라. 완전 생 우유를 갖다가 만들어 버리더만. 생 우유 갖다가 미쳤더만.
밀도 지려 그거 진짜로 먹으면 산다 할 거야. 롯데월드 가면은 내부 있잖아. 그러니까 회전목마 있으면 회전목마에서 회전목마가 맨 끝이잖아. 거기서 이제 매직 아일랜드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회전목마 있는 데에서 좌측에서 회전목마를 등지고 좌측에서 쭉 가면은 그 저 파스테르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요.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어도 좋고 뭐 다른 걸 먹어도 좋아. 쉐이크를 먹어도 좋아. 존나 맛있어. 우유 진짜 우유야 그거는. 생크림 뭐 이상한 그런 생크림이 아니라 흉내낸 게 아니라 그걸 먹고 싶어갖고 검색해봤더니 롯데에서만 팔더만. 롯데 백화점 막 이런 데서만. 상하목장 상위 호환이야. 상하목장도 먹어봤는데 파스텔에 잽이 안 돼. 비싸긴 해 근데. 코트야 왜 클럽 컨텐츠 같은 거 안 하냐고. 클럽 컨텐츠가 뭐 약간 뭐 내가 뭐 만들어서 하는 막 그런 거 말하는 거야? 범프리카 마냐? 광고 상상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엑셀? 근데 나는 내 색깔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는 내 색깔대로 가는 게 맞아. 이게 이래야 오래가. 부끄러워? 알았어. 바로 내려줄게. 그게 나는 더 맞는 것 같아. 난 개인 방송이 내가 제일 잘하는 거고 개인 방송이 내가 내 근본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짬뽕주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했어봐야 존망이야. 그 남자들 데리고 뭐해. 약간 광대지다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내가 뭐 자존심이 세서 내 개인 방송에서도 광대짐 많이 해. 어제도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내 둔부 보여주고 막 그랬어. 상당히 천박하게 놀 줄도 알아. 근데 나는 이제 토커형이지. 토커형. 유선이 뭐 유선이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는데. 같이 근데 할 게 없어. 둘이서 뭐 하겠노. 토트넘 맨시티 이겼어 진짜로? 레알? 맨시티를 이겼다고? 와, 축구 게시판 한번 봐봐야겠다. 야하.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겼네. 맨시티 얼마 전에 그 메뉴 완전 개 밟아 놓지 않았었어? 시즌 초때 그래가지고 막 관중들 막 나가고 그랬잖아. 1대0 아주 좋다.
그러니까 보통은 맨시티의 우승을 점칠 텐데 홀란드가 미쳤더만. 엘링 홀란드. 걔 또한 뭐 천억 가까이 되는 것 같다. 680억이었나? 엘링 홀란드가. 영슈팅이야? 2천억이 넘어? 아 그러면 그게 저기 뭐 다른 거였나? 다른 자료 봤던 것 같은데? 연봉 연봉이 천 몇백억 아니었나? 내가 오늘 김진짜 유튜브 봤었는데 연봉 얘기하던데. 이렇게 되면 알 나스르가 이 영상 봤던 것 같은데 선수들 연봉에 대한 이야기. 그지 연봉 천억 넘는 선수가 메시, 음바페, 호날두 그잖아. 그리고 그 다음이 900 몇십억인가 그게 네이마르고 홀란드의 거의 3배 비용을 음바페가 벌던데. 김진자는 진짜 추갈못이라 그러는데 김진자 저 양반이 보니까는 저 서울대학교 나오고 학벌도 대단하더만. 물론 학벌이 뛰어나다 그래서 더 축구를 잘한다 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아닌가? 나 얼핏 들었어. 김진자님 그 학벌이. 축자랄 사이에서 개까인다가 아니라 해축결에서 까이겠지. 너무 손뽕이라고 하면서. 디시에서 까이는 게 디시에서 까인다고 해서 그게 꼭 막 그 전체적인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현상을 대변하진 않아 DC가. 디시는 항상 실베겔 올라가면은 까이잖아. 코트는 항상 까는 사람 나쁜 놈 취급하네. 지도 남 뒤지게 까면서. 내가 누굴 깠는데? 내가 누굴 까는데? 이수? 아, 내가 언제 이수님을 깠어? 안타깝다 그랬지.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삑사리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좀 놀랬던 거지. 좀 심하게 삑사리가 나가지고 거의 뭐 휘성님의 그 불치병 정도였는데 소리쳐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한 거 있잖아. 거의 그 정도 급이어갖고 나도 놀랬던 거지. 그래 여러분들이 자꾸 내 뭔가 발언을 갖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불을 지피더라 보면은.
남자 가수 티어 정리 2수 몇 등이었음. 김나박이. 예. 1세대 보컬 라인에 넣었지. 김나박이에 넣었지. 어디다 넣어 그러면? 카톡 안 했어. 아, 핸드폰 봤어. 아니 그리고 내가 지금 이별 겪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거기다가 내가 자꾸 핸드폰 만지고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은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겠어? 예. 아니 알림이 좀 쌓여 있어가지고. 아 나 왜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지 오늘? 미치겠네. 추워요. 춥니? 춥지? 그리고, 춥지? 그리고 형 맨발에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있는데 추위가 안 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네. 어, 좀 온도, 틀어라. 온도 18도에 18도 여기. 어, 좀 틀어라. 여름철 에어컨 18도로 생생 틀어보면 그 온도를 안 타는 거 아니야? 아, 계속 그렇게 해놓을 걸 그랬네. 아니 랄프는 이제 20일 날 올 거야. 14일 동안 계속 출퇴근할 거야. 왜냐면 내가 이제 방송할 때 조금 나 혼자 다 준비하고 하면은 약간 그렇잖아. 귀찮잖아. 좋은 시간 다 갔네 랄프. 아이 또 그것도 아니야. 헤어짐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뭐 굳이 그거를 그것까지 막 이렇게 오픈하고 싶지는 않고 아무튼 뭐 그냥 좀 서로 좋게 헤어진 거고 사실은 편해요. 가끔씩 뭐 연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진짜 웃으면서 헤어진 게 저도 사실 처음이야. 연인 사이라고 해갖고 꼭 서로 나쁜 년이 돼 있고 나쁜 놈이 돼 있어야 되고 막 서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 헤어진 게 절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나도 태어나서 이렇게 이런 뭔가 좀 어른스럽게 헤어지는 거를 처음 해봤는데 뭔가 진짜 진심으로 그 주영이를 응원하게 되더라고 나도. 아메리카 운.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공지 개웃겼다고? 동영상이? 근데 헤어졌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나요? 네?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지금 연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의식하지 않는 거지. 그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그거고. 자, 아무튼 뭐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뭐 자꾸 뭐 누구 때문이다 원인을 자꾸 하려고 예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당사자들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유쾌하지도 뭐 너무 어둡지도 않게 그렇게 좀 네 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지. 쌈배한테 갈기겠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김민재도 이기고 황희찬도 이기고 이강인도 이기고 손흥민도 이긴 날이야? 진짜? 지리네. 승리의 날이네.
셀틱도 이겼어. 자, 이별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없었으면 좋겠고 후폭풍도 없습니다. 잔잔한 바다니까 괜히 물살 물장구 치지 마세요. 물결도 안 일어납니다. 동요도 안 하고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자, 오케이. 한 4시 좀 넘어서까지 약발방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님?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26이요. 네, 뭔 일 하세요? 리리. 인터넷 방송하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뭔데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시사, 정치. 정말 멋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 되나? 네, 그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되도 않는 소리 짓거리는 거잖아요. 이미 정치 얘기한다고 해봤자. 신지훈님 왜 그러세요? 이 씨발놈이 괜히 시비충 괜히 시비 터네. 너 안 왔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안 해? 근데 존나 한심하다. 아니 맨날 씨발 아니 방송 경력이 몇 년인데 맨날 똑같은. 진짜 저분 맞아요? 똑같은. 아 뭐 저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한번 볼게요. 오 진짜 코트예요? 아 베리님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가요? 네네. 방송 안 하고 있는데요? 예,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오, 진짜요? 오, 하고 있네. 2,400명 보고 있네. 아, 진짜 코트네. 예예. 아니 코트님. 네네. 아니 방송 경력이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철국급의 이제 그런 세대잖아요. 1세대잖아요. 베리님이 누군가를 비난하기엔 베리님이 업적이 없잖아요. 예, 맞는데. 맞으면 네, 닥치세요. 한데, 맞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맞다고 해서 제가 아가리를 닥칠 이유는 없죠. 뭔가를 그쵸? 주장을 네. 하고 뭔가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발전성 있는 얘기를 하시려면은 그렇게까지만 말아야죠. 예. 네. 아니 똑같은 인터넷 방송인들도 10년 넘게 그... 방송해 나가면서 이런 그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니마. 살면서 아무것도 잃어보지도 못하는 베리님이 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무슨 비난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맞긴 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목적 없이 표류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베리님 같은 분이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남을 얘기하는 것보다. 근데 코드님 좀 내로남불이지 뭐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베리님. 전 여기 말사라고 하는 거죠. 거죠? 네? 본인은 왜 까고 들어가시는 거죠? 뭔 말이에요? 왜 까고 들어가시는 거죠? 아니, 베리님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아, 시비라니야. 예? 아까는 뭐, 아, 뭘 좀 뭐 조언을 주고, 뭐 어떻게 하실 것 같으면은. 뭔 말이야. 나 이 방 들어가고 인사도 아직 안 했는데, 인사하기 전부터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판하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코토님. 자기랑 좀 다르다고 인터넷 방송한다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안 되죠. 왜 그러세요? 예, 예. 그렇기에는 이제 님이 버퍼링 걸렸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하셨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님이 방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방에서. 맞긴 한데. 배영님, 잠시 진정하세요. 지금 백규 민심이 안 좋아요, 지금. 네. 그쪽만 다 욕하고 있다고. 괜찮아요. 호투방이잖아요. 말씀 너무 많으신데요. 네. 그러면 저 뭐 무작정 까고 시작하면 안 되죠. 무지성 그렇게 자꾸 깝니다. 이게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코트님 방송이기 때문에. 네. 코트를 만약에 코트가 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웃기만 해요, 그냥. 저 오른쪽 주고. 네. 코트를 까진 않아요. 내가 맞다. 혹시 왜 오셨어요? 아니 뭐 그냥 좀 돌아다니고 있어. 저 토콘 한 유저기 때문에 토콘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정기왕님은 어디 있어요? 논리왕이죠. 정기왕이 아니라. 아 진짜 다들 진짜 수준이. 그분 어디 가셨어요? 네. 아니 뒤통수 맞고 도망가는 사람. 버림받으셨잖아요. 맞죠 이번. 그래서 전공이 뭐예요? 노래하는 코트님? 네? 노래하는 코트님은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요? 뭐가? 아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했었습니다. 오. 네. 피아노 한번 쳐주세요. 대학생님은요? 저 물리교육과입니다. 물리교육. 그럼 인터넷에서 그렇게 막 어줍지 않게 깝치다가 물리적으로 한 대 맞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시겠네. 물리학을 전공하셨으면 안 맞아 보셨나봐요. 아 작용. 어줍지 않게 까보세요. 아 전 네. 까본 적이 없는데. 네. 감장님 지잡 때 쳐다니면서 병신이 지금. 감장님. 아 네네. 대학생 전공이 그 뭐예요? 감표해 주세요. 개청자 같거든요. 아 네네네. 광을 네. 알아버리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백수쟁이도 강퇴하세요 그냥. 아 네네. 네. 이렇게. 아 근데 저 베리님 베리님 뭐 최순실이에요? 이렇게 자꾸 방장님 그게 아니라 옆에서 아니 방장님이 방장인데 두 분 대화하시는데 걔도 네. 아니라 억지 웃음 하길래 말씀한 거죠. 저분 나가자마자 들어온 거면은 이미 대충자 맞잖아요. 예예예. 예, 예. 네, 아니 근데 노래하는 코트님. 네네. 그러지 마요. 왜 자꾸 까요?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왜 저 까요 갑자기? 아까 님이 아까 얘기했던 분 아닌가? 베리님이에요. 아 베리님 말고 다른 사람 한 명 더 있었는데 제가 그분으로 착각했나 봐요. 네, 타겟 설정 저로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타겟 설정 바꾸겠습니다. 베리님으로 바꿀까요? 아, 베리님, 네, 괜찮아요. 베리님 좀 까도 될까요? 베리님. 네, 허락할게요. 베리님. 네네. 지금 부모 등에 빨대 꽂고 무의도시 가며 사는 베리님이 예,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익명에 숨어가지고 남들한테 손가락질하고 그 숨어 사는 인생이 대체 누구한테 발전 가능성을 논하십니까? 숨어 살진 않아요. 자유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무슨 뭐 베리님은 그럼 뭐 대학생이세요? 아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아 야가다? 노가다 이제 법률 상담 사무소에서 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세요? 아 야가다는 또 야가다는 또 저 노동의 가치가 있죠. 어. 인정할 거는 또 인정해 주시네. 일단 안전모부터 벗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야? 안전모부터 벗으시길 바랍니다. 안전모를 집에서 왜 써요?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비메르칼라님 재밋대가리 없어요. 네. 저분 광태해도 돼요? 아 씨발 김성주 아닌가? 좋아요. 아... 아니 근데 네네.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좋습니다. 뭐 실용음악가 나오셔서 뭐 여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요. 인정해주시는 부분입니까? 아 당연하죠. 칭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같은 뭐 지시합세 물리교육과 나와서 예. 선생님 되는 것보다 아프리카 TV 하는 게 더 낫죠. 아 그래요. 그건 아니죠. 왜요? 이 아프리카 TV 뭐 BJ로 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 네. 노래는 코트님이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유튜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직업 그 허들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좀 경쟁이 심하죠.
그럼 노래하는 코트님은 그 분야에 있어서 약간 1인자가 되신 것 같아요? 저는 1인자라고 하기에는 좀 뭐라지 권위자죠. 1인자는 아니고 예. 네. 아, 오랜 방송 생활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임기응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한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댓글 방송 보고 있는데 댓글에 막 네네. 뉴턴의 제 3법칙 말해보라고 해봐 이러시는데 뉴턴의 제 3법칙이요? 네, 아예 댓글 보고 있는데 네네. 뭐 어떻게 할까요? 아예 됐어요. 그냥 굳이 그런 걸 맞아. 댓글을 왜 자꾸 읽어주세요? 재밌잖아요. 네. 아이고 좋아요, 좋아. 네네, 알겠습니다. 만유력 아니고요. 네. 아, 아무튼 네네. 일단은 깔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랄하고 있는데 말이 좀 뜨거워가지고 그래 보이는 건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는데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팬으로서 쓸데없이 말만 많은 스타일이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이제 알맹이는 없고. 베리님 같은 스타일이 보통 그런 편이에요. 새끼, 예. 대가리 뜬거놓고 어휘는 딸리고 그냥 새로운 컨텐츠 예.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 아, 새로운 컨텐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뭐 건설적인 얘기는 수용하겠습니다. 아, 왜냐면은 예. 자꾸 쓸데없는 학고방에 자꾸 쏘게 되니까는 별풍선을 아, 좀 코트님 같은 것도 좀 뜨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재미없다. 근데 말도 많고 그죠 여러분들. 예. 피곤하죠? 네, 그거는... 베리님 얘기하는 거. 예. 왜 그러냐면은 말을 하면은 말에 그 핵심이 없어요. 보면은 말하는 게. 아니 예. 방송 컨텐츠가 뽑고 있잖아요 저분이. 뭐라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 베리님이 말이 너무 많다. 말이 쓸데없이 말이 많은 스타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 대학 대학물 나오신 분들 수고하시고요. 네. 다른 번 가자. 4시 반 되면 얘기해줘 랄피아. 예. 방제 좋네. 식물인 것처럼 있어. 아니 그거를 그거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반갑습니다. 아니, 피부에 많이 흡수되면 아니. 죽어요 펜타닐은. 안녕하십니까. 네네. 노래하는 것도 맞아 진짜? 아 네 맞습니다. 짜가리지. 말씀 조심하세요. 아니 말씀 근데 조심하세요. 펜타닐인데 네. 뒤통수로 벽돌 찍으라고요. 뒤통수 그 네네. 찍으라고요. 그러니까 걸렸는데도. 아 근데 방장이 오토바이만 있어요. 그 경찰이 처리를. 지금 약간 이제는... 다들 모여가지고 범죄 모의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 맞아요. 중인급으로는 죽이는 게 낫죠. 그 일진들을 어떻게 아니 뭐 GTA에서 습격 미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벽돌 갖다 그냥 뭐 칼로 찔러버려요 그냥. 아니 님이 지금 죽기 전에 빨리 먼저 죽여야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지금 사연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방장님 죄송하지만 근데 방장님이 잠시만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네 뭐라고요? 아 그 저 사연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방에 계신 분들이 분개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갑자기 저보고 일진들 죽이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님이 극단적일 때 하는 거죠. 님이 글로리님 저기 사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계속 간단하게 세 줄 요약 해주세요. 계속 그냥 계속 꼽주고 학교에서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데 뭐 때리고 막 지나가는데 어떻게 때려요? 어떤 방식? 아니 안 그냥... 맞는다면서 왜 갑자기 그러니까 머리를 아니 조련님 아갈빡 싸무세요. 네가 저기 가서 해결해줄 것도 아니면은 아니 해결을 주려고 왔는데요 저도? 일단 아니 뭐 네가 해결사예요? 왜 이렇게 깝치세요? 방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막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머리 한 대 그냥 툭 치고 그냥 머리 한 대 툭 치고 장난이랍시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음흉한 미소 짓고 너는 나의 밥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포식자의 눈을 뜨면서 님을 약간 아니. 갈궜나요? 네, 네. 방장님 그러면 학교폭력 상담소에다 상담을 하면 되지 왜 토크온에서 상담을 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방장님 존나 방장님 네, 학교, 네, 네. 학교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그 일친들 저가 볼 때 죽여드릴게요. 님 목소리도 찐따라서 찐따는 찐따를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찐따인 것 같았어요. 같이 같이 받아드릴게요. 더글로리님, 방장님. 예예. 예.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들을 복수하고 싶다는 얘긴가요?
네, 더 글로리처럼 복수하고 싶어요. 아, 근데 방장님 그 네. 복수하기 전에 자신을 좀 되돌아봤나요? 구타 유발을 왜 하시던가. 왜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으세요? 히읗 니은님은? 아니 찾을 수도 있죠. 물어보는 거죠. 네. 질문이었어요. 왜 왕따 당하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아니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폭력적인 발상이죠. 아니 그러면은 한쪽 얘기만 듣고 깐족거리다가 한 대 쥐어 박았어요. 그러면은 잘못이죠. 때린 사람이 잘못이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잠시만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그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그 원인을 찐따인 너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괴롭힘 당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냐고. 자기가 뭐 실수를 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아니 폭력은 정당화가 안 되는데 왜 코트님 이렇게 폭력적이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자기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때리는 것을 정당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은 때린 것 자체가 문제죠. 예. 때리는 걸로 사단이 났고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 아니 꼽 주는 게 제일 심한데. 꼽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때리는 게 잘못됐다고 했는데 방장님은 지금 뭐 복수 자체가 뭐 말하는 거죠? 지금 무슨 복수를 한다는 거죠? 그냥 응징하고 싶어. 응징.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경험이 있나 보네. 그러니까 응징하는 것도 좀 많잖아요. 네, 지금 그거를 모여서 지금 토의하고 있었습니다. 아, 가장 심하게 당했던 거 하나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방장님?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 있는데도 그냥 아, 이 새끼 뭐 걔 병신이야, 선생님이야 막 이러면서 진짜 걔 병신인 거 아닐까요? 선생님도 반간할 정도면 진짜 좀 심각한 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사상이 진짜 더럽네. 이러니까 곽튜브님이 유퀴즈 온더블럭 나와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피해자한테서 원인을 찾는다 그러면서 네가 왕따당할 짓을 했겠지. 왕따당할 짓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 말투가 어눌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과 조금 달라 보인다. 좀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 시킬 수 있을까요? 당신들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 안 사라집니다. 네, 님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방장님 뭐 좀 알려주세요. 방장님한테 왜 그런다 생각해요? 그냥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그냥 제일 만만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이유가 친구라는 있을 것 같은데. 게 공정한 관계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위계질서가 잡혀 있는 그 구조 자체가 문제고 선생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네.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은 학교폭력 상담소에다 신고를 하면 되지 않나. 그럼 그 친구들은 조용하게 다른 데로 전학을 가고 방장님은 학교생활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찾아오겠죠. 저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복수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골 농어촌 가가지고 그라목순 살려면 살 수 있어요. 그 그라목순 사가지고 눈이 드세요. 그... 눈 반달아서 드세요. 밥 말아서 드시고 예. 일찍 음료수 사가주면서 음료수에다가 그라목순 그라목순 반반 섞어가지고 주세요. 예. 말 같은 소리 피드백 같은 소리라지. 아니 방장님 네네 걔네들 왜 경찰에 신고 안 해요? 마약한 거? 아니 마약을 했다고요? 걔네 걸렸는데도 학생이라가지고 그냥 맞아요? 아니 어떤 학교길래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학생이 뭐 초등학생이세요? 아니 그 고등학교 갔고요. 공고예요. 펜타닐 했어요? 그 마약이라는 게 혹시 뭐 아랫돌이다 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맞는 합법적인 마약 코카인을 말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코카인이나 코카인. 에이 그건 본인이 많이 하는 것이고요. 아니 잠깐요 혹시 그 망상 입고 그런 건 아니시죠? 예. 코카인은 못 참는데 여름철에. 그거 냄새 맡으면 그 까망베르 치즈향이 코에 스멀스멀 퍼지면서 예 나의 아니 그 그거는 지금 겨울에 불법 중에 완전 불법이라서 불가능하고요. 예 그 방장님이 살짝 망상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방금 말해서 신뢰가 아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 있어서 토크온에서 뭔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들은 사실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예, 대화할 수단도 없고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 허구의 어떤 상황을 대입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대화를 이제 구걸하는 구걸충인 거죠 방장님이.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사시면 그럴까요? 그 코터님이 아까 올 때는 네. 뭐 학폭의 이유가 있냐 없냐 하더니 이제 아, 님의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그걸 꼬집었던 거고요. 발상 자지요? 아, 그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올 때부터 구타 유발자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네. 그렇게 폭력을 정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왜 때립니까? 때리기를. 부장님, 나이도 있는데 좀 참으세요. 졸업할 때까지. 아 이게 애초에 방장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가 않아요, 님들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그 허구의 상황에다가 자신을 투영해가지고 왕따인 것처럼 목소리도 약간 어눌하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여러분들 낚시질 하는 거죠. 방장님, 우리는 방장의 낚시에 다 당한 거예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뭐 따돌림이나 여러분. 폭행이나 뭐 건드리는 건 없는데 그 말걸 상대가 없다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래 아, 저 말아요 병신아. 병신아 아니 그래서 님들은 만약에 왕따당하면 어떻게 딱 그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사실 어그로 끌었다 나루토 사스케 세계관 최강자의 대결 가슴이 웅장해진다 어. 그 어그로야 그냥 아, 아니 근데 만약에 왕따당하면 복수 어떻게 하고 싶음? 그냥 그거지 예 그죠 그죠 근데 똑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넌 나와있어요 아까 애초에 우리가 이런 거 다 깔고 갔으니까 애초에 뭐 그 다 당난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저는 이제 8명이 좋았어 저는 이제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네네.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에이 왜 A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긴 하죠 A라고 그렇죠. 하는 명신은 그냥 그런가? 그냥 방구석에 박혀있으세요. 그럼요. 있으세요. 내가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걔네들보다 조금 더 잘 돼가지고 스펙도 더 잘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동창회에 딱 입, 어? 입결 해가지고 달라진 나의 모습 보여주는 거죠. 전 물리적인 복수가 제일 카타르시스가 아주 그냥 아니 뭐 합의금 줄 돈도 없는 병신 새끼가 여기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그러면 아, 저걸로 이나님은 왜 그러세요? 아 그러면은 그 네. 이제 왕따인 내가 이제 산보라든지 약간 그런 좀 주짓수 이제 가서 만두기가 네네. 되는 거죠. 만두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동창회에서 예 얘들 그냥 맥주 500잔으로 대가리 후려쳐버린 다음에 그 안에서 싸움판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애들 다 피떡 난 만든 다음에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이제 그 현장에 자진 신고해가지고 깜빵 들어가면은 행복한 삶입니까? 입 닥치세요 그냥. 예? 예. 예. 방장 병신. 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이 새끼는 그냥 말투랑 그 목소리에서 데시벨부터가 그 학폭 피해자가 맞는 것 같은데. 혜은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님은 일진 같아요. 아니 저 일진 아니고요. 예. 다른 방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소리가 너무 조용한데? 새벽이라 다들 텐션이 좀 안 좋네요. 예 수면실이네. 남들 웃기려는 강박 없이 대화하기에는 네. 너무 네. 수면실인데 그렇게 다 뒤져가는 언데드 목소리 내면서 원래 이래 억텐 없어요. 억텐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트 말투 또 비슷하다. 아 제가 코트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닉네임이 써 있는데 뭐 그걸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도 저 코트 아니야 코트 아니야 하니까 제가 그냥 아예 그냥 이름표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소리도 비슷해. 네. 저분이 코트가 맞대요. 뭐 목소리 비슷한 게 아니라. 혜인님. 네. 아 진짜 코트야? 혜인님. 네. 아 몇 살이세요? 25살이야. 네? 25살이요. 아, 25살.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여자는 빠르게 또 파악을 하셨네요. 아, 제 레이더망이 걸리면은 걸, 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아, 할머니도 네. 얘 없으니까. 컴피오네님하고 할망군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장님. 네네. 이 방에 가장 암덩어리는 방장님 같습니다. 왜 이 방에 종양덩어리가 되셨나요?
방장님이 다 뒤져가는 목소리로 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랄하는 게 약간 그러니까, 히피리 그러니까. 새끼들 약간 도프한 척하는 거 뭔지 알죠? 맞지. 예. 지랄병을 그렇게 하면서 예 이렇게 아니 저는 한 시간을 이렇게 사람들을 받았어요. 아, 똑같은 그래요? 일들이 반복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 의미 없는 새끼들한테까지 뭐 레드카펫 깔아줄 필요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 뒤에 말끝마다 그 이러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방장이 힙질이 새끼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대 접지 연습 중이어가지고 성대 접지는 그게 아니죠. 아, 뭐 성대 접지는 제가 얘기하는 그 목소리 톤이 성대 접지고요. 네. 방장님께서 얘기하는 건 매갈이 없는 소리죠. 예. 네. 아 지금 접지가 되고 있는 상태세요? 예 지금 성대 접지라는 게 방장님처럼 얘기하는 건 알맹이 없는 소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접지 없는 소리고 접지 있는 소리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맹이 단단하게 내는 소리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바로 접지입니다. 혜인님도 한번 해볼까요? 뭘요? 아이씨 아. 아 미안합니다 씨발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알려줬는데도 뭐 여자... 못하네. 아니 뭐 여자애도 못하면 욕 먹어야죠. 혜인님 네 말을 좀 이렇게 성대를 살짝 놀라가지고 얘기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씨발. 아 근데 그걸 또 시킨다고 이렇게 목 가다듬으면서까지 시도하는 게 좀. 예.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목소리가 좋아요? 다 가라앉았고. 아 저는 항상 목소리 좋아가지고. 예. 근데 코트님은 또 밤낮이 좀 바뀌셨잖아요. 저는 이제 아. 활동하는 시간이 이제 야간 시간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도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있죠. 어. 잠을 잃은 자들에게, 그리고 시간 부자들에게, 그리고 집 지키는, 예, 집을 지키시는 분들에게, 예, 하나의 한 줄기 빛이죠. 예, 자택 경비원들에게 최고의 방송으로 꼽히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네. 예, 사회생활 안 하고 아니, 방송만을 갈구할까요, 그들은? 아니, 그들은 예, 소비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멘트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는 건가? 예. 멘트가 뭐. 아니, 그들은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아, 말 존나 잘한다. 소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 그 포스트에다가 대화할 거 써놓고 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 제가요? 네. 아니, 아니요, 예 저는... 활동한 다음 멘트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손을 항상 예. 네. 그 소중에 소중에다 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오카이. 예예예. 예. 그 약물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립이 생각이 안 나면 자꾸 이렇게 냄새 맡아요. 그 뭐랄까 예 아... 음낭향이라 그럴까요? 예 그 음낭향을 맡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낭향 네네네. 아, 저도 진짜 꼭 한번 맡아보고 싶네요. 아니 본인 여름에 여름철에 충분히 맡으실 수 있잖아요. 예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여름철에 상주 곶감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아니, 이제 서큘레이트를 365일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아 좀 약간 깔깔하니 약간 좀 호두과자 상태겠네요. 네 좀 쫄깃쫄깃한 상태입니다. 혜인님 같은 여성분들이 이런 거 잘 모르시지 않아요? 네 알아요. 포트 방송 많이 봐서. 아 그래요? 네 아니, 방송을 많이 보는 음지인이군요. 네 음지인을 위한 코트 질투하겠다 이제. 근데 뭐 혜인님도 만만치 않게 나실 것 같은데. 아 여성분한테 하는 건 좀 그렇죠. 남자들끼리야 이제 성적 숙취심이라는 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네. 디펜스 능력이 좀 있지만 우리 그래도 그런 성적 숙취심을 느끼기에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민감하죠. 아니요 저도 뭐 수치스러웠는데 그냥 우선 옮긴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약간 잠재적 성범죄자 같아가지고 말씀하실 때 혜인님 네. 네. 그 이런 얘기를 여성한테 할 때는 좀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 그 뭐 불편하셨어요? 출리마냥? 아니 뭐 아니요 그냥 웃어 넘길게요. 말 뒤지게 못하네. 씨발하려나? 개 같은 년. 25살 처먹고 저렇게 어이가 없나? 개새끼. 네. 아 미안합니다 혜인님. 혜인님? 네.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최민식도 아니고 아니
제안에 장경철이 살아요. 예. 네. 막 사고하시고. 저도 모르게 갑자기 장경철화 돼버리네. 미안합니다. 예. 근데 오히려 막 여자들은 그런 스타일 좀 좋아하지 않아요, 애니? 사실 뭐 코트 같은 스타일이요? 네, 아, 좋아하죠. 20대 여성들이 가장 그 찾는 마성의 매력 바로 노래하는 코트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 근데 솔직히 말빨은 좋잖아요. 재밌게 해주는 남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자들이. 인성은 그 지루할 때쯤이면 네. 미친 새끼 튀어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코트님은 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근데 그거는 조절 가능하죠. 저한테는 언제나 온오프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뭐 그냥 할 얘기도 욕 섞어가면서 하면 또 재밌는 말들이 있잖아요, 혜인님. 근데 그건 미친놈이죠. 혜인님이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사귀었는데 네. 아침밥 먹었냐고 얘기할 때도 밥 먹었냐 이 씨발려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장경철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은 노루 했으면 좀 그래도 웃을 텐데. 아 오줌 말이 없네. 아 오줌 싸러 가야겠다. 오줌 좀 싸고 올게요. 저 오듐 싸고 올게요. 오듐.